제가 진짜로 생시에 귀신 같던 썰을 말씀드릴게요. 한 달 전이었어요. 예,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 제 방에 누워서 침대 그대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제 방이었어요. 이거는 생시로 본 거예요. 제 그 방이 두 개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대문이 띠리릭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. 근데 제 집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. 근데 저도 피곤해가지고 자리에 누워 있었거든요. 근데 제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어요. 저거 멀리 그 부엌 뒤쪽으로 세탁기가 있는데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세탁기를 돌리고 세탁기를 켜고 세탁기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있는데 너무 졸리니까 일어나지 못했어요. 근데 저의 뭐 엄마나 누나가 있는데 그 밤 새벽 1시 정도 되는 시간에 저희 집에 올 리가 없거든요. 뭐 와서 세탁기를 돌릴 일도 없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피곤해서 이제 눈을 이제 감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 안방으로 들어와요. 안방으로 들어와서는 갑자기 제 위에 올라탔어요.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누워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무릎을 굽히고 누워 있었거든요. 근데 제 위에 올라타는데 그 비행기 태우는 놀이 하는 거 아시죠? 비행기 태우는 놀이 이제 누워서 뭐 애들을 아빠가 이제 다리 위에 올려서 팔 잡고 아 비행기 태우듯이 이렇게 노는 거 있잖아요. 근데 그 여자가 제 그 무릎 위에 올라탄 거예요. 그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진짜로 이거는 꿈이 아니야. 생시에 긴 생머리 여자가 반바지를 입었을까? 반바지에 그 나시를 입었는데 머리카락이 앞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잖아요. 위에 누가 이렇게 눌러 앉고 있어서. 그래서 위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누운 채로 왼쪽으로 이렇게 만지니까 이 종아리랑 허벅지가 만져지는 거예요.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구야 누구야 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갑자기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. 몸이 굳어버렸어. 너무 무서워가지고 만져봤단 말이에요. 근데 진짜 살결이 고들어왔어. 진짜 여자였는데 되게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팔이랑 막 종아리도 막 잡고 막 제가 만져봤단 말이에요. 근데 진짜 살결이 고들어왔어. 진짜 여자였는데 되게 좀 젊은 여자였는데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그렇게 계속 약간 실랑이를 했어요. 이건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여자가 위에서 남자 이렇게 팔목 잡고 그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?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기분이 묘하면서 좋기도 했지만 아무튼 무섭잖아요. 몸이 안 움직이고 말이 안 나오니까. 그래서 제가 막 누구야 누구야 막 이러다가 식은땀도 막 나고 말은 안 하더라고요. 여자가. 그러다가 딱 정신을 차리고 깼는데 진짜 이거는 아니 꿈이 아닌 게 정말 그 상태 그대로 내 방, 내 이불, 내 베개, 내 지금 옷 입은 상태 그대로 아무도 없었어요. 방에 아무도 없었어요. 이건 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꿈은 약간 꿈속은 뭔가 다른 장소와 다른 느낌 뭐 이런 기분이 들어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누워있던 자리 그대로였고 그 여자 온 데가 없었고 진짜 자지 않았어요. 생각해보니까 저 잠을 안 잤어요. 그냥 눈 감고 누워만 있었는데 진짜 귀신을 본 거예요. 그리고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온 흔적도 없고 세탁기도 꺼져 있더라고요.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? 미스터리죠.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화이트맨 미스터리 다음번에도 재밌는 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